Jesus.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라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우리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합창단 위치가 바뀌었죠. 예. 위치로 옮겨놓으니까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지 인간의 근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속을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에게 이끌려질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는 동안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그건 단순하게 끊어져 있어서 열매가 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동안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조건을 찾고 그래서 뭔가 내 보기에 합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사는 동안 나에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나에게 조건을 갖추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조건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은 발을 내딛어라.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발을 내딛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 속에 머물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면 그 사람 속에 주님 일할 조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고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온전케 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에 이제 굿노스코 봉사활동을 간 학생이 있는데 외할머니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가 와서 장로님이 내일 찾아갈까 하다가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오늘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찾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연락을 받고 바로 그 모친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친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소천을 하신 거예요. 야, 하루 늦췄으면 구원 못 받고 가셨을 텐데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친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 집안이 굉장히 열심 있는 기독교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형제간이 많은데 교회들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녁 10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친이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는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모친이 로마서 3장 23절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의인이네요. 내가 의롭네요.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겠네요. 그 23절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23절에 머물러 있던 마음이 24절로 이산을 가니까 지옥에서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다시 쭉 전하면서, 야, 다른 데는요 장례식장이 분향소가 따로 이렇게 딱 벽이 쳐져 있어서 그 식당 손님들 이렇게 받는 식당하고 홀이 분리가 돼 있어 조용한데, 여기는 막 뻥 뚫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왕왕왕왕 거리는 소리가 이쪽으로 막 다 들려오는데, 저 소리를 뚫고 저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줄라 그러니까 저는 더 고함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분향소는 좁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고래고래 고함쳐도 소리 크다 소리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외쳤어요. 야, 이분들 말씀 참 잘 듣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장례식장이니까 지금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지, 다른 자리였으면 뭐야 이단 같은 소리 하네, 왜 우리가 의인이야, 죄인이지. 장례식장이 좋은 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뭐라 할 게 없으니까 그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더라고. 베트남에 단기 군수고 간 아들이 이제 왔는데 그 위에 딸아이가 부처 링컨을 나와서 미국에 단기를 가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베트남에 보냈는데, 너 베트남에 가서 뭐 배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 마음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가지 마라, 너 보탬도 안 되는데 특별히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하고 안 보내려고 하고 있었대요. 우리는 마음의 세계를 배웠다 그러면 이것처럼 보배가 없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 형제에게 아니 베트남 가서 활동, 봉사활동 하는 거 많은데 왜 그 이야기는 안 해요? 다 하라 그러세요. 내가 어제 그날 이제 장례식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아버지가 마음 바뀌었대요. 아, 오늘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다고 아들을 다시 베트남 보내기로 했다는 건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느냐고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 그렇네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화답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그래,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불신하고 판단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아람 군대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성 밖에 나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합분태 4분 1갑에 뭐 얼마, 합분태라는 건 비둘기 똥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보리 알갱이를, 밀 알갱이를 거둘 수 있는 건 비둘기 똥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비둘기는 성 밖으로 나가서 막 모이를 쪼먹고 오잖아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기까지 다다랐어요. 엄마라면, 어머니라면 자식을 삶아먹었다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지시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고운과로 한 사에 한 세계라 하며 보리 두 사에 한 세계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군대 장관은 하늘의 창을 여신 어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마음에서 이 군대 장관의 거스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팍 치고 올라와서 내 마음에 말씀 임할 수 없도록 밀어내버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단 한마디의 말씀도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마음에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이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밀어내게 하고 마음에서 내치게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놀라운 건 군대 장관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부정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짓밟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람진의 그 군사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 아람 군대에 주둔해 있는 그곳에 양식을 풍성하게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데 누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요? 군대 장관은 그걸 보고도 성문 입구에서 밟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거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쿵 저러쿵 군대 장관처럼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타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게요, 저주가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 슬퍼할 이유가 없지요. 고통할 이유가 없지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진흙을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쫙쓱 발라주고, 자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요, 단 한 번도 동구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그가요, 늘 왔다 갔다 다니던 그 길밖에 모르던 그 소경이요, 이제 동구 밖을 나가네요. 실로암에 이르는 길은 그 한계밖에 세계고요, 실로암에 가는 그 세계는요, 자기 능력 밖에, 자기 한계 밖에, 자기 생각 밖에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란 말이죠.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그 길,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주님이 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실로암에 가면 내 눈이 씻어져요? 실로암에 가면 씻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말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동안 실로암에는 갈 수 없어요. 눈은 떠질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가 눈이 떠지려면, 그가 주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가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실로암에 씻으라 그 말씀 한마디 그대로 받을 때, 그대로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평생을 구걸하던 그 자리에 턱서 주저앉아서 실로암, 무슨 실로암,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뭘 믿고 가는데, 난 싫어, 가기 싫어, 실로암이 어딘지 알고 내가 가, 거기 가서 내 눈이 떠진다는 모당이 어디 있어.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사단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무엇이 그를 소경으로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소경을 무엇이 일으켜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거냐? 그 소경은 자기 마음으로 걸음을 걷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이가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 씻으라, 그래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듣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여정,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그 길,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세움을 입은 자는 세우신 자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이가 씻으라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품었는데 이제 말씀이 모든 부담을 넘게 하고 생각을 넘게 하고 자기라는 산을 넘게 하시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실로암을 향하여 발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면, 실로암에 씻으면 내 눈이 떠지겠구나, 이제 밝아지겠구나, 나는 더 이상 소경의 삶이 끝나는구나, 그 소망이 그로하여금 이라는 한계를 넘게 하시면서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고 내딛는 동안 그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이 품어지고 그 실로암에 가 씻으면 내가 눈이 떠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꺾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걸, 사람들이 뭔가 뜻을 가지고 꿈을 품고 풍운의 꿈을 안고 막 달려가 보는데 다 될 것처럼 여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줄 아는데 자기 생각 따라 가보면 결국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가다가 한계를 만나면 그만 포기해버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뒤집어져 버리고,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싶으면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불신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는 소경이 실로암에 가는 그 길, 그 실로암까지 몇 킬로가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경에게 있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부담입니다. 그렇죠?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부담이에요. 그러나 이제 소경은 부담을 넘었어요. 자기를 넘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실로암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실로암 어디로 가나요? 아이고 실로암을 가세요. 아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이 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은 아십니까? 아니 모릅니다. 저를 제발 그 실로암으로 안내해 줄 수 없나요? 예수님 나를 실로암에 씻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곳에 가면 씻을 거라고 믿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거든요. 허허, 내가 아무리 당신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신 얼마나 앞을 보고 싶겠느냐고, 내가 실로암까지 안내는 해주겠다, 지팡이를 내놔보라. 그래서 지팡이를 딱 잡고 앞에서 끌어주니까 이제 넘어질 일 없죠, 그죠? 실로암 못에 다다랐어. 자, 여기가 실로암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 실로암에 호수의 바람이 더 시원하네요. 물냄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호수에 다가와서 막 그물에 얼굴을 씻어내고 진흙이 다 씻겨 나갔는데 갑자기 호수에 비춰진 뭐가 보이죠? 자기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소경은 자기 얼굴을 봤어. 단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비춰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면서 실로암의 근본을, 그 소경의 근본 모습을 비춰주고 싶고 깨우쳐주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경이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실로암이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말씀 앞에 비춰진 형편없는 더럽고 추한 거짓된 자신을 본 적이 있느냐? 호수에 비춰진 자신, 단 한 번도 자신의 몰골을 본 적이 없는 그가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경이 실로암 못에 비춰진 자신을 처음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진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그 누구도 자기를 높일 수가 없을 것, 그 누구도 자기를 세울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기 생각은 38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봐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래 그건 내 생각이고 예수님 말씀은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잖아.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발을 내딛어 보자. 그 말씀대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득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에게 이끌려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사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마음은 하나 돼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사단이 넣어주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동안 결국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유재명 집사님이 저번 주부터 진통이 심하다고 진통제를 먹으면 두 시간밖에 가지를 않는다. 저번 주에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남편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럽시다. 제가 와서 이제 형제님 뵙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형편은 자매님 이야기로 배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름을 배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의사의 말을 들어봐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형편도 그렇고 다 절망이고 슬픔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 마음은 베냐민이 돼 있더란 말이지. 목사님, 형편을 보면 베논인데요 저들 마음은 베냐민이에요. 항암 치료를 10번을 받았는데 체중이 줄지를 않는데 항암치료 받으면 살이 쑥쑥 빠지면서 나중에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항암치료 못 받고 밥도 먹을 수 몸 안에서 음식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죽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계속 드시더라고. 계속 드셔야 돼요. 토하더라도 드셔야 돼요. 일단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은 영양분이 축적이 될 테니까 토하더라도 또 먹어야 돼요. 또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살이 전혀 빠진 기색이 없어요. 막 그 모습만 보면 학생 같아요. 형편은 암이 막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암을 이겼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홍준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폐암 말기가 돼서 이 박사님이 치료하기 전에 말씀으로 교제를 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떳떳해지더라고요. 야, 이 목사가 의사한테 와서 치료받으러 왔더니 말씀으로 교제를 해 주는구나. 그분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목사님 노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불뱀이 한 마리가 물든 백 마리가 물든 천 마리가 물든 만 마리가 물든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든 백 마리든 천 마리든 뭐가 문제가 되냐? 암 초기든 말기든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만 바라보면 돼요? 노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 그래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 형편이 어떠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난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한계 안에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고 갇혀서 주님과 끊어져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연결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지금까지 끊어져서 살았어도 오늘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 자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이야기죠. 예,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됐습니까?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예,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다윗을 그 누구도 대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 하는 일을 다 도우시고, 목사님 간증하시기를 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되더라, 안 되는 게 없더라, 왜 자네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안 되느냐, 자네들하고 나하고 다른 차이는 단 하나야, 자네들은 예수님 말고도 방법이 많고 난 예수님 외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 압살롬은 왕궁 입구에 딱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왕에게 송사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잠깐만 이리 와보거라, 여기 좀 앉아봐라, 왕께서 너희를 위하여 재판장을 세워두지 않았다, 이 시간 내가 재판관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노라, 스스로 자기가 재판관이 됐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압살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송사를 이야기를 송사했을 때 압살롬은 모든 사람을 네가 오라, 너도 오라, 너도 오라, 자신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누구 편이 되지요? 자기 편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왜 주십니까? 문제를 왜 주십니까? 어려움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정말 절망적인 형편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면 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악합니다. 사람이 다 어떻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다 악한데 여러분은 제외지요? 나는 빠지고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악하다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된다면 왜 자기 주장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사람은 다 악해 아직도 내 울음이 남아있습니까? 사람은 다 악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의로운 건 어디서 났습니까? 사람은 다 악해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여러분이 옳다는 그거, 여러분이 선하다는 그거, 진실하다는 그거, 의롭다는 그거, 경건하다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마귀예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여기 3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의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자, 재판관이 되어 재판해 주겠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해줬습니까? 입을 맞춰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재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자,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고 있죠, 그죠? 지금 네가 오라 하고 재판은 안 해주고 네가 오라 그러고 끌어안는 이유는 뭐예요? 끌어안으면서 자기 편을 만들면서 그 마음에 다윗을 빼내고 압살롬 자신을 세우고 있고 압살롬 자신을 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서야 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서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말씀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종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그 삶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저희들이 요즘 애기 엄마들이 막 마인드 강연, 학부형 엄마들이 막 이제 마인드 강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구암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부부 강연, 부부 교육을 해요. 요즘 저희들 교회가 부부 사이가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자꾸 좋아지고 있고요. 부부 사이에 막 갈등이 있고 서로 막 촌수는 없는데 왼수지간이잖아요. 촌수가 없는데 왜 왼수지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부부 사이가 자꾸 좋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극을 준비하고 신앙송, 저번에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신앙송을 했는데, 야, 그 신앙송하는 자매님 정말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를 입히시더라고요. 그 신앙송을 들으면서 전부 가방에서 손수건 꺼내가지고 이번에는 부부교육이니까 부부가 신앙송을 해. 한번 와봐요. 정말 부부면서도 마음에서 이미 부부라는 걸 접어버린 두 분이 접기로 했다 하면서 시를 낭송하는 거. 근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부부 사이가 다들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부부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마음을 도적질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송두리째 다윗을 향한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감각이 다 죽어버려서 이제 압살롬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어느새 자신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가 되어 있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200명이 함께 가고 있다가, 뭐야, 우리가 대적자가 되어 있잖아, 다윗 반대편에 서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단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그리고 저건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도둑질해 가고 있고,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죽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려서 이제는 아무리 외쳐도 마음의 감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형제가 찾아와서, 저번 주에 선을 봤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순간 나는 그래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는 사람이 아니네, 모르는 사람이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하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그 자매가 싫은지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아, 이 형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자매를, 이런 자매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뜻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만나는 게 아니고, 아, 형제는 세상 사람이구나,
여기 형제자매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아직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인사를 나누지 못한 사람이 여기 절반 가까이 돼요. 교회를 나와도 나오는지 가는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인사시켜오는 거 보면 이런 자매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이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다 안다고.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만 그 뭐 결혼 안 하면 되지 그게 왜 중요해. 근데 저 입술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왜 안 나올까, 저 마음에서 왜 예수님이 안 나올까, 저 형제는 과연 구원을 받은 걸까, 저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자매와 만났는데 그 자매는 너무너무 귀하고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자신이 너무 교만하니까 자기 기준에 딱 안 맞으면 딱 무시해버리고 제가 몇 마디 들어보면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정서인 자매 간증했는데 이번에 세 팀이 결혼했는데 은혜로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형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이번에 결혼하면서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배지혜 자매 시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선보는 그 순간부터 교회 나오신다 그러더라.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혜정 선보는 그날부터 그 아버지도 교회 나오신다 그러더라. 얼마나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어제 KBS 1TV에서 나와서 촬영을 해갔대요. 이번 주에 우리 자매들 매스컴을 타게 생겼. 요즘 밤늦게까지 열심히 마음 써서 상황극 준비하고 하는데 그 센터장이 내년에는 학교마다 학생들을 위한 이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일이 많아졌어요. 바빠지게 생겨서 벌써 바빠지거든요. 지금 도안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 교육 해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우리가 이 부모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하고요, 엄마들이 바뀌고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월드캠프를 하는데 스와질랜드 청소년부 장관이 초청이 돼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전직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밖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장관들, 총장들,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막식을 참석하게 되고 합창단 공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비를 그쳐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이 장관님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도대체 누구길래 비를 그치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인가? 아니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나?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말도 안 돼.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그 의문을 가지고 부산 도착을 했어. 기차에서 내려서 식사 장소에 갈 때까지도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행사 시간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비가 뚝 그쳐가지고 다른 곳은 새까만 구름이 있는데 그 개막식 하는 장소 위에만 하늘이 뻥 뚫려서 하늘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 장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이분이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이 심장병 낫겠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박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했어요. 제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이 잠깐만, 기도는 나중에 하고 말씀부터 들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심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스와질랜드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가셨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앞에서 사회 보면서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장대비가 내리는데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서 제 심장병이 다 나았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YF의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느냐, 왜 이렇게 물질을 많이 드리느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이런 복된 일에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걸 보는 거란 말이야. 정선우 장군 구원받고 그렇게 가서 국왕에게 목사님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스와질랜드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캠프에 가시는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 야 우리 IYF를 좀 알리면 좋겠다. 그래서 합창단은 두 명이 국왕이 참석하는 대학 졸업식에 가서 노래 좀 부를 수 없습니까? 아, 국왕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놀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식전 행사로 지금 노래를 좀 부를 수 있겠느냐? 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 곡 딱 부르는 순간 기가 막힌 연출이 일어났어요. 국왕이 그 시간에 나타났어요. 국왕이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합창단 노래를 듣는데 그 나라 사람보다 더 잘 부르거든요. 완전히 마음이 푹 빠졌습니다. 다 마치고 저 아까 노래 부른 그 사람들 불러와라. 어디서 왔느냐, 어떤 단체에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야 쭉 묻는데 IYF를 알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설립자인 박 목사님 들어옵니다 쭉 소개를 했는데 그 계기로 국왕을 만나게 되고 국왕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국왕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국가를 위한 기도회에 왕궁에 박 목사님을 강사로, 주 강사로, 메인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되면서 전 국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스와질랜드 국왕께서 목사님에게 제가 좋은 시내에 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배당도 짓고요, 센터도 짓고요, 목사님 집도 지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이곳에 머물러 가십시오.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청성연부 장관 한 분을 초청하면서부터 그 복음의 불길은 시작돼서 이제 스와질랜드를 다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일에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게, 오늘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은 생각, 내어낸 생각을 우리 속에 일으켜서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본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살아갈 때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복음을 향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종을 향한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데 거기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어주고 살겠습니까?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으켜주는 육신의 생각을 반격하십시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발을 내딛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행위도 보지 마십시오. 코이라는 물고기 속에 1m 20이나 되는 대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줬지만 조그만 어항 속에 사는 동안 5cm에서 8cm밖에 되지 않는 크기로 자란 송사리에 불과한 작은 물고기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강물에 방류했을 때 80cm에서 1m20이나 큰 대화가 돼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 안에 고립되고 갇혀서 무능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사단이 넣어준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사망의 길을 걸을 것이냐? 주님이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룩하게 하신 주님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송사리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 그런 자기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내 안에 머물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발을 내딛으십시오. 이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살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서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달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진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주님의 은혜가 커서, 그 주님의 사랑이 커서, 예, 주님께 뭐가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10분의 1도 드리고 10의 5조도 드리고 10의 10도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드려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월드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VIP 중에 VVIP 그리고 줌 VIP 이 파트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들 장관 포럼 하면 그 이제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뭐 차관 그 다음에 대통령 대통령 영부인 이제 이런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서 또 프로그램을 짜고 또 그분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열방이 네게 나오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열방을 다 종의 약속 앞으로 이끌어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두 월드캠프에 참석한 많은 분들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간증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